우리나라 국경일 제대로 알기. 오늘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한글날이야. 우리나라는 매년 양력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고 있지. 예전에는 10월 29일이 한글날이었던 적도 있고 10월 28일이 한글날이었던 적도 있었대. 그런데 1940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한글을 배포한 날이 9월 초라는 말에 따라서 날짜를 양력으로 계산해 한글날이 10월 9일로 정해졌어.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르면 한글날은 한글을 만든 날이 아니라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인 거지.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백성 등을 위해 만든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야. 사실 세종대왕께서 처음 한글을 만드실 땐 몰래 혼자 만드셨다고 해. 그때 우리나라는 중국의 한자와 한자를 쉽게 만든 이두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어. 그런데 쉽게 만든 이두조차도 백성들이 배우기에는 너무 어려웠대. 그걸 안타까워한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 문자를 만들기로 했지만 중국의 편에선 신하들이 이를 반대할 것을 알고 몰래 혼자 만드셨던 거지. 이렇게 세종대왕께서 힘들지만 우리를 위해 만드신 한글의 위대함을 한번 알려줄게. 한글은 세계적으로도 백성들을 위해 최초로 만들어진 언어이기도 하고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최초의 언어이기도 해.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로 인정받고 있지. 그런데 한글날이 원래 각야날이라고 불리었던 거 알고 있어? 예전에는 한글을 배울 때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파타로 배운 게 아니라 각야거겨 고교 구교 극이 이렇게 모음을 먼저 배웠다고 해. 그래서 각야날이라고 이름을 짓고 기념을 했었어. 한글날은 날짜가 여러 번 바뀌기도 했지만 또 국경일이 아니었던 적이 있기도 해. 1991년에는 일반 기념일이었다가 2006년부터 국경일이 되었다가 비로소 2013년이 되어서야 모두가 쉬는 공휴일로 지정되었어. 한글을 만드는 것부터 5대 국경일로 정해지기까지 다사다난했던 한글을 위한 날인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글날에는 태극기를 개양해야 해. 태극기를 개양할 때에는 깃봉과 깃면이 맞닿을 수 있도록 붙이고 집 밖에서 태극기를 봤을 때 집 가운데나 왼쪽에 개양해야 해. 또 우리를 위해 생겨난 언어인 한글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해보면 어떨까?